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 연습 3번입니다. 1번과 2번을 가지고 그냥 카피하고 복사와 이동을 써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장 종합 연습 3번입니다. 저번에 종합 연습 1번과 2번을 가지고 최종적인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대를 이렇게 좀 아래로 따로 빼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저번에 만들었던 얘를 이동을 써서 여기다가 합치면은 이렇게 조립이 될 거고요. 이제 중간에 작업대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카피해서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스렌지를 이동을 써서 여기다가 붙이면 완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의 싱크대를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